언뜻 대부분 남자한테 사랑받고 싶어서 밑에 수술한다고 하는데, 본인이 하고 싶을 때 해야지 남자 때문에 하면 후회하지 않나요? 라는 말에 적극 동감해요. 나도 남자 때문에 할 뻔했어. 그랬는데, 안 하길 잘한 것 같아. 나한테는 안 맞는 것 같아요. 뭔가 좀 미련이 남는 것도 아닌데, 꼭 트랜스젠더라고 해서 수술을 해야 된다는 그런 편견을 버리세요. 안한 사람도 그렇게 되게 많아요. 그거를 해야지 뭐 트랜스인가? 그렇지 않아요? 하든 말든 뭐 보여줄 거 아니잖아. 남편 아니면 뭐 나랑 썸남이나 보겠지 뭐. 안 그래요? 앤디스님? 근데 누가 왜 그렇게 뭐 후회했대? 아니 왜 완성이 수술 왜 이런 말 있잖아. 완전 체인지 뭔지 이거 정의를 다시 넣어야겠어. 내가 옛날에 쉬메일로 이제 처음에 이 아프리카 방송에서 쉬메일이라는 말을 처음 쓰면서 이제 쉬메일이 뭐예요를 1년 동안 얘기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사람들이 완전체, 비완성, 미완성, 완성 이렇게 따지는 거야 나중에는. 타인을 위해서 위험을 감수할 필요는 없어요. 내 인생인데 내가 좋고 행복하면 되지. 근데 나는 이 트랜스젠더들도 많은 불효를 나뉘는 것 같아요. 근데 처음부터 여자이고 싶었던 트랜스젠더가 있는가 하면, 게이였다가 트랜스젠더로 전향을 하는 트랜스젠더도 있고, 아니면은 남자를 좋아하지만 굳이 이렇게 CD 생활을 거쳐서 이제 여장 생활을 거쳐서 또 트랜스가 나중에는 되시는 분도 있고, 이렇게 세 부류가 있는 것 같아요. 이 트랜스젠더들이 많아지면서 방송을 많이 하는데, 이제 여자에서 남자 젠트제는 왜 없냐라고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었어요. 근데 좀 여자에서 남자 젠트제분들은 성격적으로 우리랑 좀 달라요. 그러니까는 남자의 성격, 남자로 태어났는데 여자로 태어났다 보니, 여자의 성격을 갖고 있다 보니까, 막 여자 본 원초적인 여자와 남자와 틀리잖아. 솔직히 남자는 남자일 수밖에 없고 여자는 여자일 수밖에 없고, 하지만 정신적인 세계가 여자의 마인드, 그리고 MTF, FTM 분들은 남자의 정신적인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 게이분들 보면은 좀 이렇게 여성적인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속에서 또 트랜스젠더도 또 있게 됐고, 그리고 처음부터 이렇게 생겨난 분, 원래부터, 어릴 때부터 난 여자인데 왜 남자로 태어났지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라온 환경에서, 자, 그렇게 티가 나는, 학교 다닐 때 보면은 학교에서 여자 같은 애들이 꼭한 명씩은 꼭 있었어. 자기네 반에. 그렇지 않아요? 나는 그 반대였지만. 그리고 아까 여기 여자, 레즈비언, 아니, 저기, 이 트랜스젠더가 돼서 여자를 좋아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도 우리 소수의 소수인데 이런 게 있더라고. 뭐랄까, 어떤 게 있냐면은, 소수인데 우리도 그거를 나한테 처음에 이해 못했거든요. 근데 내가 겪어왔던 사람 중에 자기는 남자로 태어났지만 여자인 거야, 마인드가. 그리고 자기는 레즈래요. 그래서 빨리 수술을 해야 된대. 그래서 여자로 수술을 밑에부터 자른 사람이 있었어요. 얼굴은 남자같이 생겼는데, 화장은 해서 좀 여자같이 보이려고 했는데 밑에만 먼저 수술을 하고, 여자가 좋대. 레즈라고 하더라고, 그런 분들이. 그런 분도 있어요. 근데 너무 극소수야, 그건 또. 그렇다고 해서 내가 소수자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배척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그런 분들이 더 안타깝게 또 느껴지는 거지. 또 우리 소수한테도 또 차별을 당할 수밖에 없잖아. 다인 삼촌이 안녕하세요. 여성스럽게 보이지 않는다고 여성스럽지 않다는 건 선입견인 게 아닐까. 맞아요, 다인 삼촌이. 내가 어릴 때내 성격은 너무 여성적이었어. 근데 겉모습이 너무 진짜 남성틱하니까 진짜 동네 주민들도 신고도 하고, 진짜 온갖
구박과 멸시를 당하면서, 야, 남자 새끼 아니냐, 저거 하면서, 이런 비하까지 당하면서, 그렇게 살았다 보니까는, 너무 여성적인 마인드를 갖고 싶었, 얼굴을 갖고 싶었던 거야. 근데 이거는 원판 불변의 법칙이라고, 이 느낌이, 얼굴이 센 느낌은 수술을 많이 해도 안 되더라고요. 여자에서 남자로도 수술하신 분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왜 이렇게 없지? 왜 여자에서, 남자에서 여자가 되신 분밖에 없지? 라는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근데, 성격적으로 봤을 때, 아까 이 얘기하다 말 끊겼네요. 이 얘기하다가 말이 끊겼는데, 여자에서 남자로 되시는 분들이 굳이 티를 내면서, 저 트랜스젠더예요 라고 하면 더 나올 필요 없잖아. 굳이 남자 성격이, 남자들이 이렇게 나대지진 않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좀? 근데, 남자에서 여자가 되면은 그 끼를 주체할 수 없는 거야. 어? 내가 예뻐지고 싶고, 이뻐진 걸 얘기하고 싶고, 수술해서, 나 어떻게 했는데, 왜 남자들끼리, 이런 걸 보면 돼. 남자들끼리 찻집에서 말 못하는 거 알죠? 근데 여자들끼리는 찻집에서 대화가 돼요. 근데 남자들끼리는 찻집에서 얘기가 안 돼.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남자들은 술자리, 그리고 여자들은 술자리가 아니어도 찻집에서 수다 떨고 노는 거 좋아하잖아. 그런 걸 보면은, 그런 거, 남자들끼리 커피숍 안 가지. 그런 것처럼. 근데 우리 여자들끼리는 같이 막 커피숍도 가면서 수다 떨고 얼마나 재밌어. 그래서 FTM 분들은 잘 드러내지 않으세요. 남자 둘이 오면 이상하게 쳐다본 적이 있어요. 아 진짜? 남자들끼리 많이 가는, 아니 그냥 약속 장소 때문에 가는 건 있어도 수다를 떨려고 이렇게 커피숍에서 말하지 않잖아. 비즈니스 관계 아니면 이상해요? 뭐 회사원들이나 이렇게 커피숍에서 어디 만나거나 이런 거 아니면 남자끼리 게임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게임 이야기하지 생활상에 수다를 떨진 않잖아. 우리는 흔치 않잖아 요즘. 아, 꼭 막 얘기하는 꼭 저렇게 말하시는 분들 있어. 보편적으로 봤을 때 남자들끼리는 그런 풍경이 별로 없지 않냐 이거지. 요즘은 많이 갈 수도 있겠죠. 술 담배 안 하는 남자들 많아져서 디저트 가게에도 많이들 가더라고요. 남자끼리 친구끼리 가갖고, 야 친구야, 뭐 했는데 막 그러진 않잖아. 아우 진짜 대학님이 마마님 안녕하세요. 내가 말하는 보편적으로 봤을 때,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나는 옛날에 남자친구들하고 그냥 수다 떠는 게 너무 좋았어. 친구들하고 이게 타고났던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흑된이라는 게 개성이 되는데 많아지면 희소성이 떨어져서 그러셨나 봐요. 근데 나는 평범해지고 싶어서 아프리카 방송을 한 거예요. 어? 평범해지고 싶은 생각? 그 비디오 보시면 돼요. 저기 부추님 비디오 보시면은 밤에 혼자 몰래 보던 거 있잖아. 문장구고 엄마 몰래 다운받은 거 있지. 그거 보면 되지. 거기 다 나오잖아. 알면서 물어봐 괜히. 안녕하세요 팔공님 안녕.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것처럼 나 반트예요 반트. 그리고 다들 나 이거에 대해서 정말 말하고 싶었어 진짜. 왜 다들 아까 인식 개선에 대해서 정신적인 세계에 말하는 건데 트랜스젠더가 여자가 되고 싶은 게 아니고 여자의 인생을 살고 싶은 거지. 뭐 자기가 수술은 자기 선택이지. 그거를 하고 안 하고 때문에 무슨 남들한테 뭐 미완성이냐 완성이냐 그거 왜 자기들 평가해? 내가 평가하는 거지. 내 자신을 내가 평가하는 거지. 누가 해라 하지 마라 뭐 해가지고 그런 거는 참 아닌 것 같아요. 왜 남의 몸을 갖다가 수술을 잘라라 마라 넣어라 빼라 뭐 이런 얘기 하는데 너무 그 경솔하신 것 같아요.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 보면은 지들 고래 안 잡았다고 내가 고래 잡으라고 하진 않잖아. 안 보이니까. 고추님 감사해요. 아 또 느낌 통했어. 그거 왜 해요? 응? 저는 안 했습니다. 응? 지금 얘기 너무 좋아요? 그리고 적출을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적출을 하면은, 트랜스젠더 수술한 것처럼, 젠더 수술한 것처럼,
몸선이 바뀌고 얼굴 윤곽이 살짝 바뀌긴 해요. 그게 남성 호르몬이 분비가 억제를 시키니까는 여성 호르몬이 더 뭔가 이 센 느낌에서 부드러운 느낌이 나긴 해요. 가끔 우서전님도 핫도그 감사합니다. 핫도그? 한마디만 하자면 제 3자가 볼 땐 수술까지 하면 여자로서의 생활이 더 확대되는 것 같아서 보여서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건 이해는 해요. 여자가 되고 싶어서 트랜스젠더가 했으니까 잘라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말을 많이 해요. 근데 그렇게 보이니까 이게 일반적인 분들이 이게 더 좀 이 트랜스젠더에 대해서 뭔가 쉬메일이라고 하면은 뭔가 좀 위축되고 숨어야 되고 더 부끄러워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처음에 방송할 때 쉬메일이에요 라고 한 쉬메일이 솔직히 이 미국의 이 포르노에서 나온 그런 용어인데 거기서 따온 그런 비하적인 용어잖아요. 그래서 쉬메일이라는 말을 내가 처음에는 일단은 여러 사람들이 무슨 얘기인지 모르기 때문에 쉬메일이라는 말을 썼는데 쓰긴 했는데 그 비하적인 얘기라서 좋아하진 않아요 별로. 근데 사람들이 쉬메일이냐 트랜스젠더냐 이렇게 분류를 해야지 알더라고. 여기 아프리카 에서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내가 쉬메일이라는 말을 처음 쓰긴 했는데 그 전부터 있던 말이었어요 이것도. 근데 이거는 좀 영화 그 아까 저기 룽룽님이 다운받는 그런 비디오에서 나 쓰는 말이거든. 근데 여튼 그런 건데 비속어 같은 거예요. 별로 느낌상 좋지 않잖아요 좀. 쉬메일이 아니고 쉬메일이야 쉬메일. 용어가 조금 어렵긴 해요. 아무튼 그렇게도 있는데 이렇게 짧게 말해서 그냥 짧게 말하려고 쉬메일 쉬메일 이렇게 말하는 거지 원래 쉬메일이에요. 그 수술이 위험하다고 들었어요. 목숨 걸고 해야 한다는데 글쎄요 요즘에는 수술을 너무 잘해서 목숨을 걸고 옛날에는 했어요 진짜. 옛날에는 우리 아는 지인 언니가 소주 한 병 까고 여관방에서 이렇게 신문지 깔고 하반신 마취를 수술했던 언니가 있었어요. 80년도에. 70년도 후반인가 80년도에 했다고 하면서 이렇게 자랑을 했는데, 그 언니가 그렇게 하반신 마취만 하고서는 했는데, 이렇게 모양이 이렇게 찌그러졌어. 그래서 보기 안 좋았고, 요즘엔 수술을 일단 많이 하니까, 잘 하니까, 요즘에는 저 다 검사 다 하고, 테스트 검사, 마취 검사 하고, 다 하니까 요즘엔 참 잘하죠. 근데 모르겠어요. 이렇게 트랜스젠더들한테 말하는 거 보면 진짜 궁금해서 묻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비하처럼 들려서 다른 팬분들이 좀 눈살을 찌푸리는 경우도 있긴 있는데 저의 경우는 이거 몰라서 묻는 거는 저도 알려주고 싶어요. 근데 그런 용어들을 이야기하실 때 좀 살포시 좀 이렇게 살포시 좀 비하적이지 않고 기분 나쁘지 않은 설명으로 좀 질문을 해주시면은 제가 자세히 말해줄 수 있는데 꼭 보면은 이렇게 트랜스젠더들한테 질문하는 거 보면 되게 좀 이게 거슬리는 질문들이 많아요 솔직히. 아니 트랜스젠더가 됐으면은 자르는 게 좋지 않아요? 잘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면서 자기의 생각을 얘기하는데 저는 아니라고도 생각을 해요. 함부로 이렇게 수술했다가 안 좋은 경우도 있고 집안의 가정 환경, 본인의 금전적인 문제 그리고 자기의 정신적인 문제가 아직 확립이 안 돼 있던가 확립이 되었지만 수술까지는 아닌 분들도 많아요. 다들 일단은 방송을 하는 애들 보면은 수술을 목전에 두고 있거나 수술을 할 거라고 말들은 다 해요. 하지만은 그렇지 않은 분들은 방송을 못하는 경우가 좀 많아요. 몰라도 마음속에 넣어주면 좋겠어요. 여자님 방송 계속 보다 보면 질문 안 해도 지식이 생겨요. 네, 라고 말하시네. 근데 꼭 보면은 수술비 줄 거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트랜스젠더들이 거의 업소에서 일을 하면서 수술비를 모아요. 근데 그 수술비를 모으기 위해서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술집에서 일하면은 되게 무슨 돈 많이 버는 줄 아는데 우리는 거의 노가다식이야. 이 트젠바라고 해서 무슨 쉽게 버는 거 아니에요. 진짜 온갖 취객들 상대하면서 진짜 온갖 스트레스 다 받아야 되는데 난 이 방송까지 하면서 스트레스를 이렇게 받을지 몰랐거든요 사실. 근데
근데 참 웃긴 게 성, 근데 그건 이런 게 있어. 요가스님, 우리가 성 정체성을 드러내서 방송을 하다 보니까 우리의 성을 가지고 사람들이 논쟁을 하고 있는 거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일반 남성 여성에게 우리가 성적인 얘기는 하지 않잖아요. 어? 혼자 언제 놀아보셨어요? 어? 언제 처음 그런 경험을 해보셨나? 뭐 이런 얘기 하진 않잖아요, 우리가. 시청자들한테. 근데 이 사람들은 우리의 사생활을 너무 알려고 그래. 어? 그건 개인의 사적인 생활 아닌가요? 전 방송으로만 방송해서 이야기하고 싶지, 사적인 생활까지 굳이, 그럼 애인들 만나거나 뭐 썸탄 남들 다 얘기해야지, 솔직하게? 그런 거 이야기했다고 솔직한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여기도 방송 보시면은, 지한테 똥 묻은 거 모르고, 남의 똥 묻은 것만 지적한다고 그런 분들 많은 것 같아요, 진짜. 여기도 아마 불륜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원단이 좋아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그러면서 우리는 눈에 보이니까는 까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우리가 모르니까 못 가잖아. 유재가 보면 꿀잼 방송 1등까지 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이 트랜스젠더들이 솔직히 업소에서만 일을 한다고 해서 되게 비하들 많이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정말 일을 하고 싶어요. 일반적인 일을. 그렇게 어릴 때부터 술집이 아니고서도 술집이 아니어도 우리가 사회적인 일자리만 있었다면 굳이 술집에 나올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 선택이 아니고 살기 위해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래놓고 비하를 하는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어릴 때 다들 취업 이력서 내잖아요, 다들. 그러니까 직업의 선택이 좁다 보니까. 근데 걔 중에서 아니 그럼 노력해서 열심히 하시면 되잖아요 라는 말도 하세요. 하지만은 노력해서 될 게 있고 안 될 게 있어요. 근데 노력을 하기가 쉽지가 않지. 이 대중이 한국 사람들은 이 궁중심리가 있잖아요. 10명이 이거는 빨간색한테 파란색이라고 하면은 10명 중에 한 명은 아닌데 이거 빨간색 맞는데 라고 했다가는 뭔일 날 것 같으니까는 맞네 빨간색 노란색인가 보다 이렇게 궁중심리에 끌려가고 있잖아. 그런 심리가 다들 있는 것 같아요, 다들. 근데 그런 거에 그런 틈에서 내 색깔을 내게 된 사람들이 이 트랜스젠더들이 아닌가 싶어요. 제 생각에는 나의 가치관과 정체성을 확연하게 드러낸, 하지만 게이 분들과 레즈비언 이 여자 이반 분들, 성소수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숨길 수 있잖아. 굳이 티 안 낼 수 있잖아. 근데 이 트랜스젠더들은 몰라. 오히려 여자에서 남자가 되신 분은 티가 안 나. 너무 안 나. 내가 옛날에 여자에서 남자를 수술하신 분들 많이 봤는데 그분들은 오히려 남성 호르몬이 더 세다 보니까는 그게 감춰지더라고요, 진짜. 네, 태국에서는 레이디보이라고 하는데, 일본은 유아프. 레이디보이랑 쉬메일처럼 정식 명칭은 아닌가요? 필리핀에서는 레이디보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요. 일본에서는 유아프, 신여성이라고 쓰고요. 태국에서는 트랜스젠더라고 쓰고요. 한국에서는 옛날에 트랜스젠더나 게이분들이나 다 똑같이 게이라고 쓰다가 하리스 언니가 나오면서 트랜스젠더라는 게 보편화가 된 거죠, 이제.